정말로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밤길에 무참히 살해했던 그 악마 같은 악마보다 더 악랄한 그 인간의 신상이 바로 그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인간입니까? 네, 특정 강력범죄상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도 신상 공개를 했고요. 일단 범죄의 중대성, 잔인성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그제 저녁 이름과 얼굴 그리고 나이가 공개됐고 박대성 그리고 나이 30살로 인간이에요?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길거리에서 정말 죄 없이 길 가던 그 1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정말 억울할 정도의 사건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박대성은 순천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무참히 살해했는데 범행 이후에 왜 살해했느냐라는 질문 등에 소주 4병을 먹어서 기억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서 많은 공문이 일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좀 화가 나는 장면이긴 하지만 네. 이 장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 많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를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구속 앞두고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지금 딱히 없습니다. 경찰한테 주장하셨던 건 뭐예요? 안에서 무슨 말 했어요? 저런 건방지고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이 하는 답하는 태도 보셨죠? 김묘성 기자님. 저 인간의 태도로 보면 지금도 뉘우침은 눈꽃만큼도 없고 아, 왜 귀찮게 기자라는 인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 지금 그런 투로 말을 툭툭 내뱉고 있어요. 건방지게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또 뉘우침이라든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소름 끼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뭔데요?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그 직후입니다. 13분 뒤의 모습이 CCTV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때 맨발로 도주를 했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요. 한 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대성이 입꼬리를 올리고 활짝 웃는 듯한 어머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잡히면서 어머나. 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지고 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누리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살인을 하고 가는 길에 웃는 모습, 사이코 같다, 소름 돋는다, 술 먹었다고 감형해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등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의 모습이 지금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대성은 살해 후에 들르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술집에서 전혀 모르는 점주에게 이모 나 알지? 라면서 외상할게 라면서 밖으로 또 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이 박대성이 술에 취해서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나왔다라면서 눈도 무섭고 또 발을 보니까 맨발이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다라면서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 CCTV 영상을 보면요. 10대 여고생이었어요. 착했어요. 친구를 집에까지 배웅해주고 바래다주고 왜 밤길 안전하게 바래다주고 자기도 무서울 수 있는데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 악마 같은 인간이 그 10대 소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13분 뒤에 저 영상 찍힌 거잖아요. 13분 뒤에 저 영상 찍혔을 때 이쪽에서 보이니까 이쪽 이 화면 왼쪽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바라봤던 곳이 얼핏 보면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죠. 가게에 그때 뭐가 있고 가게에 유리창, 유리문 같은 게 있겠죠. 유리문에 붙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소름 끼쳐 안지훈 기자님 뭔가 자기의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입꼬리에 입꼬리가 올라왔지만 웃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박대성이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계획 범죄가 아닐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아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대성은 3개월 정도 자신의 가게에서 숙식을 진행을 했는데 살해 직전 30분 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가게를 수차례 오간 것이 이미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흉기를 소지한 채로 길 가던 택시가 멈춰서 택시기사와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이걸 보고서는 혹시라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은 하지만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챙겨 가게를 오갔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 보통 이렇게 범죄가 발생되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를 두고 따지게 되죠. 네. 지금 이 박대성 같은 경우는요. 폭력 적과가 있습니다. 이미 잡힌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부인 안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사과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미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 피의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시작한 게 아닐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주를 한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려면 최소한 저 CCTV에 찍혔을 때 모습은 정말 갈짓자 행보를 한다거나 비틀비틀하는 모습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씩 웃는 모습, 그리고 똑바로 걷는 모습, 저렇게 저런 모습에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면 수사기관이 아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하고 넘어갈 줄 알아요?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뱉는 박대성이라 인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도주를 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주를 하거든요.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그런 문신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전에도 폭력적인 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사건이 끝나고 난 후 약간 한숨 돌릴 때 웃잖아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뭐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 볼 때는 뭔가 이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막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어요. 그 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과 마지막 통화를 나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그 마지막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주니까 약사가 하는 말이 그 약이 다 떨어졌다고 내일와래. 그래서 다른 약국 갔는데 다른 약국에서도 약이 다 떨어졌대. 뭐 알았지 뭐 사야지 뭐 조심하라. 아 내일 사갈게. 너 누구랑이냐 빨리 들어와라. 응. 아니 먼저 심어 아니 조심해야 된다. 알았어. 그나 말라리요. 응. 돈 벌어서 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글자 공부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 책사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냥 금일에 다 버리자고 끝난 거 선생님. 선생님 막 찢어지죠. 부모가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편한 거잖아요. 아내는 좋고 아내는 갔는데 뭐 기절증이 기절 더 거치는 거네요. 들으신 것처럼 피해 여고생의 엄마는 어머니는 지금 혼절했습니다. 당연하죠. 생때 같은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었어요. 이 아무 죄 없는 10대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이 박대성이란 인간. 앞으로 어떤 천벌을 받을지 그 재판 과정까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